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다른 수업을 개강했죠. 그게 뭐냐면 오라클 베를린입니다. 자, 개강도 참 많이 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자, 오라클 베를린은 유니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카드입니다. 그 오라클 베를린은 뭘 근거를 하고 있냐면 점성학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점성학. 자, 보기에는 지금 점성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책 안에 보면 점성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베를린은 우선은 원칙은 뭐에 사용하게 되냐면 유니버셜 웨이트의 보조 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 덱으로는 쓰지 마라.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방송을 지금 제가 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건 오라클 베를린이고 그림 막 나오는 그게 호로스코 베를린이거든. 그래서 오라클 베를린과 호로스코 베를린은 그 호로스코프 베를린은 이 행성 기호가 없고 오라클 베를린은 행성 기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은 구별이 안 가겠지만 태양이죠. 동그라미 안에 노란색깔이기 때문에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기호거든요. 기호로 보면. 자, 그래서 이건 태양 딱지예요. 태양 딱지. 위에 붙어 있는 노란색이 태양 딱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오라클 베를린하고 호로스코프 베를린하고 두 개를 우선은 비슷해요. 카드 내용이 거의 같아. 같은데 오라클 베를린에는 행성 기호가 나오고 호로스코프 베를린은 그림이 나온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거기에 어쨌든 행성 기호가 나옴으로 해서 그냥 보기에는 이게 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오라클 베를린이나 호로스코프 베를린은 두 개 다 유니버셜 웨이트의 보조덱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유니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가 사실은 내용을 진짜 이게 맞다 안 맞다 집어줄 때 그럴 때 혼선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같이 딱 곁들여줌으로 해서 카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유니버셜 웨이트에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보조덱으로. 자, 그렇게 사용한다. 우선은 규정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보통 우리 술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쓸 때는 그냥 빠르게 판단을 할 때는 요거 세 개만, 판단을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의미를, 읽어내기에는 사실은 이 카드는 조금 어렵다. 그냥 거의 상징적인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읽기에는 오라클 베를린이 좀 힘들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타로 카드 보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유니버셜 웨이트를 배우고 거기에 오라클 베를린을 보조덱으로 쓰므로 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유니버셜 웨이트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이름은 오라클 베를린이에요. 베를린이고 이거는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 안에도 나오지만 에드몬드라는 주술사가 이 카드를 만들어냈어요. 뭘 근거로? 행성을 근거로 만들어냈는데 이 카드는 전부 다 몇 장이냐면 52장에 자 52장에 가다가 요게 52장의 카드에다가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53장의 카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가 몇 장이냐면 52장이거든요. 그럼 52장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1년이 52주입니다. 1년이 52주가 되거든요. 52주가 그게 365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숫자마다 사실은 그 주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에 이루어질까요 했을 때는 14째 주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8번째 주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19번째 주에 이루어진다. 그게 나중에 보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게 자료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보게 되면 몇째 주 그게 이 자료로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요 보면은
일주는 1일에서 7일, 2일은 1일에서 14일. 여기 제가 지금 나눠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복사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어떤 일주, 2주를 상징하는 기호체계가 요 안에 들어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면 이걸 딱 뽑아서 그냥 됩니다. 근데 그걸 저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안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또 잘 맞는 사람, 잘 맞는다는 사람은 또 잘 맞거든요. 그 기호체계만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합니까? 6개월로 하죠. 우리는 그냥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 안 하고 벨린만으로 해서 뽑아서 몇째 주에 이루어질까요? 하면 그거를 만약에 39면은 자, 그 주가 지금 요 안에 있습니다. 자, 39주면은 나오게 되면 언제냐면 9월 17일에서 23일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걸 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카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라클 베리는 지금 붙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자, 블루 카드는 부적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이거는 부적 카드로서, 모든 거를 다 긍정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카드는 어디 나오면 좋으냐면 카드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다.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모든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의 구성은 카드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은 익히시려면 이 세 개의 특별한 카드 1, 2, 3번이 있거든요. 1, 2, 3번. 자, 키는 뭡니까? 키는 마스터 키죠. 만능 열쇠. 모든 걸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키는 좀 마스터 키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게 이 열쇠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무조건 결론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된다. 합격한다. 모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카드는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만능의 열쇠야. 그냥 따고 열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자, 2번이 이게 이름이 이게 지금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2번이 어떻게 생겼어요? 2번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남자지. 근데 남자인데 얼굴은 여자. 이 뒤에가 이게 여자거든요. 여자가 더 커. 남자가 훨씬 커. 남자 훨씬 곱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수염도 남자 수염이 나서 남자지 사실은 이거는 그죠. 남자가 훨씬 여성답지. 이게 지금 이게 여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크고 늑대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이름이 뭐냐면 남자의 별이에요. 남자의 별. 이거는 여자의 별. 자, 그래서 1번은 열쇠, 2번은 남자의 별, 3번은 여자의 별. 자, 근데 그래서 남자의 별은 뭐냐면 뭐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 남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인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별은. 그럼 여자의 별은? 그 여자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를 가는데 여자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라. 어디를 가거나 변화가 있는데 분명히 뒤에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려됩니다. 아시겠죠? 여자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자와 상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요 카드에 이걸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하게 되죠. 어쨌든 인물 카드입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이 두 개는 단독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별 그거 열쇠 카드 그리고 남자의 별, 여자의 별. 이 1, 2,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7장씩이에요. 자, 여기에서 4번에서 10번까지. 그죠? 7장. 이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태양이 나옵니다. 태양. 노란 딱지. 위에 노란 딱지 딱부터가 나오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기 때문에 좋겠구나예요. 그죠?
결론이 이 노란 딱지들만 나오면 다 좋아. 다 좋다고. 이거는 뒤에부터 나오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4번에서 10번까지 자 그래서 노란 딱지 태양이구나. 여기에 있는 지도가 있네. 지도. 그죠? 지동이 여기는 지도가 있고 다음 여기에는 월계수에 메달이 걸려 있구나. 이거는 보게 되면 피라미드인데 사다리가 있네. 아니 그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어깨에 가니까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야 누가. 이 카드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또 구해가지고 지금 해설서라도 주죠. 그때는 해설서도 안 주는 거야. 이제 지금 5년 됐네요. 벌써 내가 이 강의한 지가 첫 강의한 지가 벌써 5년이 됐거든. 이 책에다가 내가 뭐라 적어놨냐면 2016년 12월 27일에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 처음에 이걸 내가 봤다는 날이 이걸 딱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2016년이면 지금 16, 17, 18, 19, 20이니까 벌써 이제 4년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지금 뭘 의지하자는 거고 피라미드에다가 사다리 나눠가지고 이게 뭘 상징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상승 진보거든요. 연구 발전이야. 이 카드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불러다 준다고 막 교육은 하지만 궁금은 외울 건 그냥 상승 진보야. 연구 발전.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번에 이직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붙어 나오면 아 상승 진보.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이 카드가 붙어 나오면. 그래서 4번은 어쨌든 뭔가 이 사다리를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상승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기분이 드는 카드죠. 자 그다음에 7번은 보게 되면 여기에 왕관이 있고 거기에 뭔가 홀하고 여기 권장하고 그게 두 개나 있어. 아 그러니까 왕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명예겠네. 뒤집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 명예 이건 명예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또 갖다 놓고 뭔가 분위기는 좋은데 느낌으로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런 내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혼자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도 하기 위해서 또 서울에 가서 배웠어요. 배워와서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거는 뭐 같이 보여요? 8번. 8번. 자 순수하게 한번 보자. 읽어보지 말고. 이 개 이름 뭐냐면 닥스훈트 있죠? 닥스훈트. 이 대가리 이렇게 귀 늘어지는 개. 그리고 배 땅바닥에 그 시커멓고 배 땅바닥에 이렇게 하고 다리 짧고 이렇게 다니는 개. 그게거든요, 이 개가. 이 개를 상징하거든. 닥스훈트인가 무슨 그게 있잖아요. 그게 얘는 뭐야? 꽃인데 꽃은 보통 여자죠? 근데 이 꽃은 화났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화가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사이를 의미합니다. 꽃과 개. 이렇게 해서 꽃과 개. 첫 번째는 우정을 의미하는데 남녀 친구, 남녀 사이, 어떤 남녀 사이, 의리가 있는 남녀 사이 이런 거 있잖아. 의리가 있는 남녀 사이. 사랑보다는 의리, 정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있는 남녀 사이를 의미하는 게 이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그러면 자,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자, 거기 같이 이직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 이 카드 나오면? 완전 믿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교황 카드 옆에 밑에다 이 카드가 딱 붙어 나오잖아. 그러면은 완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찍어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상반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돼. 만약에 교황 카드가 엄청 좋은데 거기에서 배신자 카드가 막 나오. 이게 지금 배신 카드거든요. 이 고양이 카드가 딱 붙어 나오면 이 사람의 의도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카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똑같은 종류의 느낌의 카드가 딱 나오면 이거는 완전 이제 거기서 맞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에 반대적인 의미의 카드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면 돼. 나중에 활용하면 돼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 이 카드는 큰 나무 밑에 집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식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전원, 휴식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가 하늘에서 막 뭘 던져. 하늘에서 던지는데 왕관도 나오고
뭔가 봉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막 뭐가 다 나와. 이 카드 이름은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인데 하늘에서 주는 선물은 뭡니까? 자, 재능이죠. 아니, 자, 그래서 내가 타로 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카나 언니 재능 있다. 그 하면 돼.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자, 이 지금 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돼. 얘는, 자, 얘는 하늘을 던지는 거지. 얘는 이제 다 해가 받는 거야. 완수된 사명. 그러니까 내가 타로 해도 될까요? 하면 이제 그만 해라. 예, 이거는. 이거는. 왜 이게 점성가로서의 사명이거든. 이게 별에다가 왕관을 썼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라는 거기에 이게 나오면 완전히 그거는 이 천직이야. 이 카드가 45번 카드가 말해주는 카드예요. 난 이거 나중에 뒤에 가게 되고. 자, 재능은 하늘에서 던져주지만 발현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인간이.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만약에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말짱 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카드가 4번에서 10번까지가 되는데 이것은 명예, 창조, 밝음, 드러난 것, 그리고 뭔가 상승, 진보, 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4번부터 10번까지의 태양 카드의 상징이다. 그래서 노란 딱지만 딱 나오면 거의 다 긍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1번부터 17번까지는 자, 달에다가 전박이가 있어요. 전박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달은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봤습니다. 감정의, 자, 달은 감정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여기는 약간 미친 거 비슷하게 요리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킥, 거기다가 변화, 감정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이동, 변동, 이런 식으로 해서 달에다가 뭔가 전박이처럼 뭐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달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면서 어머니, 감정, 보호, 이사, 이동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카드가 요 카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1번부터 해서 17번까지. 그래서 달딱지. 요거는 달딱지 위에 거. 자, 그 달딱지를 또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11번이 뭐냐면, 자, 고양이가 쪼개고 있죠. 고양이 진짜 이 고양이 쪼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쪼개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톱을 이렇게 딱 세우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배반이나 배신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에 고양이는 여성으로 보고, 거기에서 일종의 진짜 음모까지도 약간 들어간다. 그리고 음료까지 들어갑니다. 이 고양이 안에는 음료까지 이 고양이는 상징하게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버셜 웨이트에 우리가 완즈 퀸 같은 그 펜타클 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중성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음료과 뭔가 안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이 카드가 딱 같이 붙으면 대단한 음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카드에 붙은 거에 만약에 요사제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 카드가 이렇게 딱 같이 붙어 나오면은 상당히 뭔가 숨기는 거, 배신의 의미가 있는 거, 거기다 성에 의한 어떤 배신을 상징하는 카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양이 카드는 어쨌든 1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뭡니까? 어디 날아가는 거죠. 자, 이사 갈 때 자, 이거 이 새들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이사를 가거나 움직이거나 날아가는 카드가 새 카드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13번 그 달 카드의 세 번째 카드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이 어찌 생겼어요? 누가 부는데? 구름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지. 남자의 변덕이나 변심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카드는 13번 카드는 남자가 구름 속에서 나와서 바람을 후 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변덕 변심이야. 그 남자의 말을 믿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컵킹의 카드는 컵킹 두 개 들고 있는 카드는 남자의 변덕 변심이잖아요. 약간 이중성을 의미하잖아. 거기에 이게 탁 같이 붙어주면 완전히 그건 변덕 변심이야. 이 남자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아침에 말 틀리고 저녁에 말 틀리고
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거든. 그래서 구름 속에서 나와서 남자가 이 천막을 후 부름으로 해서 모든 게 날라버리는 것도 같아죠. 그래서 이 사실 천재 지면이 있을 때도 돼요.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 날라가 버릴 때도 13번의 남자 카드가 상징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드러로만 놓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게 길게 안 할 거예요. 간단히 탁탁탁 정리해서 핵심 포인트만 짚고 그 다음에 카드와 같이 쓰면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길게 뭐 부르고 하는 이런 다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알아서 카드를 그냥 익히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길게 장문으로 해서 뭘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하고 카드 활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딱 익히듯이 하고 나중에 키워드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전부 다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쭉 이거 뭐야 하면은 아모르 이렇게 하고 이거는 결합 이걸 아까 말했어 이거 이거는 상승 진보 성공 명예 성공 보상이거든요. 이거는 월계가는 성공에다 돈까지 나오는 거야. 성공 보상. 그리고 이거는 명예, 이거는 친구, 이거는 휴식, 이거는 선물. 이렇게 해서 몇 번은 타타타타타 뭐다 타타타타 52개. 자, 구구단 외듯이 한 단어로 탁탁 하면 더 볼 게 없어요. 이건 사실은 한 단어씩 해 가지고 그거를 52개까지 있잖아요. 그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쨌든 하도 다 적어요. 다 합니다. 해냅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남자의 변덕 배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이거는 뭡니까? 자, 미네르바 부엉이가 있고. 자, 거기에 별 있고 여기 포르투나 기호도 있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다른 이 별을 쫙 지켜보고 있죠. 자, 이걸 무슨 뜻이야? 우선은 지켜보겠죠. 뭐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저 새끼 지켜보겠다. 이렇게 딱 그거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를 발견해서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그 속에서는 재능의 발견, 직업의 발견, 그리고 내 사랑하는 대상의 발견, 그 사람 그냥 발견이라는 의미인데 거기도 뭐까지 발견했다? 훌륭까지 발견했다는 거지. 이렇게 딱 발견했는데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있다가 가서 잡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발견입니다. 발견, 발각이거든. 그래서 뭔가를 발견해서, 그래서 좋은 것도 발견하다. 그리고 나쁜 것도 발견하다. 거기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쭉 지켜보다가 뭔가를 딱 잡겠다는 거지. 나쁜 거는. 좋은 거는 거기에서 또 발견시키겠다는, 자, 부엉이가 지켜봄을 해서 그런 게 있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어때요? 자, 물에서 뭔가 출렁이고 있죠? 자, 배가 물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모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해외에서 소식 오는 것, 해외에서 누가 오는 것, 해외를 가라 하는 것, 그거 다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의 출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이 두 개가 딱 맞닥뜨리면 남자 말을 진짜로 진짜 얘 말은 뭐 진짜 정신이 없는 거야. 이 변덕하는 이 남자와 이 변덕하는 이 남자와 그리고 이렇게 합쳐지면 이 진짜로 막 그 사람이 있다 감정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은 감정의 출렁임, 해외에서 오는 모든 것, 감정이 안정되지 않은 것, 그것을 다 의미한다. 그리고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15번의 달 딱지다. 그리고 16번 한번 봐봐.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거는 좀 독특합니다. 그냥 보기는 어떻게 보여요? 16번, 여러분들. 뭐라 하겠노? 막 성이라 할게가. 성. 가뭄. 집에 갇혀 있는 거. 그것도 되죠. 뭐, 재택근무. 재택근무 실질됩니다. 재택근무, 집에 갇혀서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집에 연관되어 있는 거. 자,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 설명에 보면, 누군가가 사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이고, 그리고 보호하는 어떤, 뭔가 있는 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에는 어휘가. 자, 그리고 이 카드가 보게 되면, 여기가 빨갛거든. 성카드가. 여기가. 빨갛죠? 자, 요게 뭐냐면 집안이 따뜻하다는 뜻이야. 집에 안이.
그러니까 집의 안이 생각보다 은은하고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건 뭐냐면 따뜻한 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 좋겠습니까? 물으면 이 카드와 이 카드가 같이 나오면 그 집 굉장히 좋다. 너 그 집 편안하다. 이사 가서 편안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집에 이사 가면 좋을까요? 하게 되면 이 카드가 딱 딸려 나오면 그 집은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자, 그렇게 되고 이 카드가 또 진짜 좀 의외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임신이에요. 임신. 진짜 의외의 키우죠. 이 성 전체를 몸으로 보는 거야. 거기에 몸이 따뜻하니까 임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엄마를 상징하고 여성을 상징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외로 16번의 성 카드는 임신을 상징할 수도 있다. 임신 상징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뭐냐면, 자, 17번은 어떻게 보여요? 이 카드는 진짜 이 카드 처음 봤을 때 난해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나쁜 기고 어느 게 좋은 기고 지금 이 카드가 깔아뭉개는 거지? 쪼아먹으려고. 난 절대적 예의가 나빠 보였거든. 그렇죠, 원래. 근데 독수리가 좋은 사람. 이게 두꺼비거든. 두꺼비가 등이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병, 그게 드르붕금,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뭐 병균,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거를 독수리가 딱 뭔가 발견한 거야. 치료법. 그러니까 독수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걸 죽이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모습이 되거든. 그래서 이 카드는 첫 번째로는 경고는 질병이에요. 만약에 어디가 아플까요? 라는 카드에서 17번 카드가 딸려도 우리가 아파. 누구나 아파. 그럼 건강을 살펴야 돼. 이 카드는. 건강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와 치료법이 같이 있는 거야. 병과 치료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두꺼비로 볼 때는 질병이지만 이게 독수리가 사실은 제우스의 새입니다. 제우스는 맨날 독수리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날려 보내가지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게 그 독수리를 의미하게 되거든. 그래서 질병과 치료법이 이 안에는 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수술 잘할까요? 이 카드 딸려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질병과 치료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또한 근데 무조건 처음에 그 병원에 가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카드는 또 가봐야 돼. 왜? 질병을 경고하는 카드가 이 카드가 유일합니다. 질병을 이 카드 안에서는 건강과 관련되면서 말해주는 카드는 이 카드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 카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달 카드는 썩 좋은 게 없어요. 자, 1번 안 좋죠. 자, 13번 안 좋죠. 자, 그리고 이것도 15번도 감정이 막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사도 뭐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자, 이사를 간다는 거지 좋아서 가서 간다, 나쁘서 간다 이 얘기는 전혀 저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지. 그래서 달 카드는 사실은 썩 좋은 의미를 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신, 그리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거, 감정이 너무 많이 이끌리게 되는 거. 지금 이것도 주택 이것도 집에서 안 나가면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야 지적될까 했는데 이 계속 나오면 뭐야? 재택근무 집에 계속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방콕이잖아요. 자, 그럼 연애할까요? 하면 연애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연애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있는 사람은 결혼이다. 임신도 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결혼 임신이 되는데 근데 없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카드로 보면. 그래서 달 카드는 썩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뭐냐면 세 번째 학렬은 일곱 개는 동그라미에 뿔 달린 거는 수성입니다. 수성. 자, 수성은 정보, 교환, 뭔가 소통,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수성이 되죠. 자, 그래서 수성은 18번부터 해서 자, 24번까지 해서
소식에 관한 거. 요건 소식이죠. 이게 진짜 메시지죠. 이 카드는. 독수리에 의해서 메시지.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교역이나 무역이나 그런 카드죠. 그래서 18번은 이 카드가 지금 사실 조금 굉장히 혼선을 주는 카드였거든요. 이 카드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여러분도 뭐라고 해요? 어? 바이러스로 보여? 바이러스? 자, 또 뭐로 보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자. 뭐로 보이지? 아, 진짜. 일식월식이라. 그 말이 맞아. 맞아. 자, 요게 지구죠? 요게 지구고, 요게 태양이고, 요게 달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게 일식월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혁신입니다, 혁신. 자, 일시월식이 일어나면 우리 세상이 크게 변한다고 옛날에 야단난 적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혁신, 변화 혁신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 변화가 어떠다? 빠르다. 얼마 안 해서 바로 이거는 바뀌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 변화가 빠르다. 근데 대체적으로 변화는 긍정적이다. 대체적으로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시월식을 의미하고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변화는 빠르다. 그래서 직업운에서 이 카드가 딱 나오면 네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좀 다른 방향이 될 것이다. 왜? 변화와 혁신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돈이야. 이건 그냥 돈이죠. 다른 거 볼 거 없으면 이 돈자루니까. 그냥 돈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자, 그다음 이거는 뭐로 보여요? 공부하라지 뭐. 책 펼쳐져 있으니까. 그죠? 책 펼쳐져 있고 촛불이잖아. 촛불 안에 공부하면 되지. 책불 안에. 진짜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보면 돼요. 연구하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하라. 연구하라. 라는 카드가 이 카드가 되죠. 그래서 지식, 계몽을 상징하는 카드다. 자, 그림 그대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21번 어떻게 보여요? 21번. 박치야. 자, 박치가 나쁘냐? 지가 나쁘냐? 자, 박치가 눈 옆에 보면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이만큼. 박치의 눈물. 슬프다는 거지. 지를 헤아려 하니까. 자, 그래서, 지가 박치한테 잡혀가고 있죠. 이거는, 자, 이 카드도 손실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손실. 뭔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손실을 의미하는데, 자, 쥐새끼처럼 훔쳐간다. 이런 뭘 의미하는 거야? 자,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또 어떤 거 야금야금. 자, 그럼 500원, 1000원씩 순카가 직원들이 참기름 들고 나가는 사람. 자, 주유소에서 500원씩 훔치는 사람.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주신 거예요. 지금 수업 하다가 누가 참기름을 훔쳐갔는데 그럴 때 이 카드 같은데. 자, 그리고 식당에서 실제로 그리고 주유소에서 500원씩 맨날 훔친대. 알바를 할 때. 그래서 자, 경제적 손실인데 자신도 모르게 약간 야금야금. 그래서 사람 옆에 이게 붙으면 어쨌든 알겠지? 그래갖고 그리고 막 사례들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주유소 알바할 때 500원씩 훔친 사람이 있더래. 같이 알바를 하는데 같이 알바생인데 500원씩 훔친 사람이 있더래. 그럼 그 표시가 안 나잖아. 옛날에 요새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현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꼭 500원씩을 하루에 훔치더라네. 그리고 어떤 우리 식당 사장님께서 밤에 들어갔는데 식당 조그만 아줌마가 참기름을 들고 그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그랬대요. 서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공간 가는 말이죠 상당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카드 엄청 기억을 잘 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아이를 대상으로 이 카드가 있으면 엄마 돈을 1000원씩 훔쳐가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야금야금 내 것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래서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과 하고 동거를 해도 될까 해서 이 카드 뜨면 안 좋은 거죠. 야금야금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카드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22번은 뭐냐면 설계와 착수와 이게 지금 도끼도 망치도 있고 그다음에 컨버스도 있고 자도 있고 설계도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뭔가 이 인테리어와 관계가 있겠구나. 설계도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카드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착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 거고 지도가 나온 거는 그냥 탄생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착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무슨 일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22번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들어갈 거니까. 자, 23번은 뭐냐면 수성 중에서 카드 세우스가 흘러가게 되죠. 자, 올라가게 되면 중개, 교역, 무역, 상업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내나 여기에도 거짓 뭔가 거래 우리가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그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사기의 의미가 요 카드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개, 무역, 뭔가 교역 이런 건데 여기에서 사기의 의미가 약간 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4번은 순수한 그대로 그냥 소식이야. 자, 이 카드에 만약에 긍정적인 카드가 딸려 나오면 좋은 소식. 부정적인 카드 옆에 딸려 나오면 긍정적인 소식. 자, 그리고 뭔가 문의에도 좋은 카드 옆에 딸려 나오면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나쁜 카드 옆에 딸려 나오면 부정적인 소식을 상징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머리에 뿔 달고 나온 이것은 머리에 뿔 달고 그리고 요 색깔도 지금 알록달록하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수성이죠. 수성의 기운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건 달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태양이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아모르. 사랑이고 자, 금성이 되죠. 자, 그래서 금성은 평화롭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프죠. 하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묶여서 평화로운 거. 그다음에 여기 진짜로 좋아하는 하트 두 개가 불타고 있죠. 하트 두 개가 어디 올라가서 불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합의 의식입니다. 하트 두 개가 어디 이게 지금 골로 같이 안 생겼습니까? 골로. 옛날 골로. 저는 이거 봤을 때 무슨 골로 위에 저 올라가 가지고 하트 두 개가 타고 있는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꽃띠를 주는 재단이라고 합니다. 재단. 그래서 거기에서 타고 있는 거다. 자, 이거는 28번은 무조건 바로 가족이겠죠. 자, 가족도 상징하기도 하고 혈연지연으로 뭔가가 얽혀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28번은. 자, 그 다음에 29번은 뭐냐면 진짜로 뭡니까? 아모르. 진짜 사랑. 요거는 결합의 의식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29번의 아모르다 이 말이에요. 29번 아모르. 사랑하여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29번의 아모르를 상징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어떻게 보여요? 30번도 이 좀 신기한 카드. 이것도 좀 짐작하기 좀 힘든 카드죠. 보게 되면. 그렇지. 잘 봤지. 여자 체면 우리 컵쓰리 봤지. 자, 그렇게 보여요. 자, 이게 암포라라는 항아리입니다. 암포라. 암포라라는 항아리인데, 여기에는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여기다 뭘 담았느냐, 포도주를 담아 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여성성, 남성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테이블레어의 초대입니다. 테이블레어의 초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불러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카드가 테이블은 없지만 테이블로의 초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혼식으로의 초대.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라테이블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초대를 의미하는 카드다. 30번. 이게 대체적으로 다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쩝니까? 살찌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이것도 살찜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요 카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비만.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될까요? 했을 때 이 카드 나오면 절대 다이어트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은 뭐냐면 자, 31번 하면 사랑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땅머리 위로
장머리 위에 하트 두 개가, 자, 하트 두 개가, 자, 심장의 작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각기로 날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뭔가 빗나간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빗나간 사랑, 꽃핀 사랑, 빗나간 사랑. 자, 그래서 지속력은 떨어지지만, 이상하게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 너무 좋아서 약간 꽃피는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가 31번의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돼. 그래서 25에서 요 31번 카드는 전부 다 사랑의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금성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짜다시리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카드 28번은 페리칸이 새를 주는 이게 카드인데, 이 카드는 우선 엄마가 요 새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을 의미하게 되고 혈연 지연. 그래서 요 카드가 이상하게 딸려 나오고 그 회사에 누구 아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갈까요? 이랬을 때 이 카드가 나오고 혹시나 아는 사람 중에 그 가라 하더나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드가. 자, 그래서 어쨌든 28번 카드는 혈연, 지연, 가족 그걸로 얽혀 있는 카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요 초록 딱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는 건 다 금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자, 신미적인 거,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다 상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거 나오죠. 붉은 거. 자, 붉은 거. 자, 붉은 거는 화성이면서 뭡니까? 다 소송이나 다툼을 의미하게 되죠. 자, 붉은 거는 그냥 붉은 거 붙어 나오면 다 안 좋아 무조건. 자, 이거는 붉게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안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기 이 카드가 되게 좀 자, 이 카드가 어떻게 보여요? 뭐 소방서에 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정말 이 카드는 처음에 이해 안 되는 카드였어요. 이 카드가. 자, 이게 환히 이 앞에 게 있잖아요. 불이라 사실은 불. 환히 비추는 불을 상징하게 되거든. 불, 램프. 자, 램프 뒤에, 근데 사람이 앞에서 환히 비추면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뒤에는 뭘 감춰놨습니까? 칼. 그러니까 사악한 적을 상징하거든요.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카드가 가장 사악하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는 굉장히 환하게 밝게 해놓고 뒤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겉과 속이 털린 사람을 상징하면서 어쩌면 가장 사악한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적인지 구분을 잘, 이 카드가 뜨면 그 사람이 진짜로 내 사람인가 남의 사람인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카드는, 램프 카드는. 자,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왜? 다 안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칼 두 개는 소송이죠. 자, 그 다음에 카드가 뭔가 전제정치인데 노예처럼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5번 카드는, 뱀이, 칼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자, 타고 올라가고, 그 뭐가 나옵니까? 화살 촉이 막 나오죠? 그러면 주디에서 뭐 나온다 소리예요? 주디에서 욕 나온다 소리죠, 이건. 주디에서 욕 나온다 소리는 뭐야? 입으로 사람을 갖다 상처 준다 이 말이에요. 말로, 언어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그거야. 이게 사악한 적을 의미하게 돼요. 이것도 적을 의미하거든요. 적을 의미하는데, 이거의 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적같이 보이지 않으면서, 뒤로는 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 카드는 만약에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 있잖아. 연인끼리. 다정한데, 남들 안 볼 때는 어떻게 한다? 10원짜리 날리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카드, 자, 연인 카드에 이 카드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친구 억수로 말매하시네.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말을, 그러니까 10원짜리 막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 화나면 10원짜리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렇게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 성적으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적으로는. 그래. 그렇지. 타고 올라가니까. 성적으로는 좋습니다. 성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준대. 그럼 하도 물어보는 건데 이 남자가 힘이 있어
이 남자가 나의 성, 아, 이 남자도 성으로 가,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좋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날려놓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성적으로는 좋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새 우리 선배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꼽혀있구만. 그런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런 것만 상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진짜 이번 요새는 상담을 아이들 상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아이들 진로 상담을 진짜 많이 와요. 그런 식이. 그리고 어느 해는 딸미가 묘하게 불륜들만 계속 상담을 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담 올 때 분위기가 약간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그냥 속으로 그럴 줄 알았대. 모른 척 했어. 여자 이제 자긍심 있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형님 쌤이서 전의를 해보겠다. 우리 그때 하나 못 맞췄다가 전의 상실했는데 완전히. 이제 하나만 더 오는데.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 맞췄다 또 그거에. 네. 그게 전부 종각이라 하더만. 아니 종각은 아니고 윤남이랬거든. 윤남이 했어. 왜 이혼했는지 얘기를 안 했대서. 이혼했는데 이랬더니 그때 봤을 때 나야라 이 분명히 전처럼 문제가 있고 이혼에 좀 그게 있을 거다 그랬거든. 누구도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지가 이혼 안 했어 이러더라고. 잘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는 이 카드는 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카드는 새가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또 막 날아오죠. 그럼 이 카드는 야 저기서 뭐라 뭐라 하느라 이런 약간 느낌 들죠. 지금 세 마리가 뭐라 얘기 자 저것끼리도 억수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세 마리서 저것끼리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 저기서 뭐라 뭐라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완조 같은 기분입니다. 완조. 자 근데 거기에 여기는 훨씬 더 협상 토론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죠. 자 가지마다 가지 모양 자체가 전부 틀린 것은 새들의 의견이 전부 다 틀린다는 거고 거기에 다시 와서 뭔가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무슨 얘기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36번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그리고 거기에 막 토론하는 주제들 막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36번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자 사실은 또 조금 어려운 카드가 자, 37번 카드입니다. 닭대가리 둘이 이래가지고 우찬다고 그죠. 닭이 장닭 두 마리가 이렇게 막 하고 있고 거기에 불이 옆에 하나 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라 해야 되노. 홍닭구이. 닭구이, 닭구이.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장닭은 끝까지 싸운다고 하죠. 이게. 자, 그래서 끝까지 하는 싸움을 의미한다. 끝까지 간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경쟁자의 대상이죠.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똑같은 게 둘이서 싸우기 때문에 사랑의 경쟁의 어떤 싸움, 사랑의 경쟁의 어떤 것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해봐야 되냐면, 끝까지 하라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라는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다. 37번의 카드는.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게 직업이든 연애든 일이든 간에 전부 다 끝까지 하여서 마지막까지 밀어붙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게 37번 카드가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가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네, 네, 네. 좋은 결말이 나와. 열정을 다하면. 자, 그리고 38은 그냥 타워예요. 한 무너지는 거죠. 우리 타워보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타워, 예상치 못한 변동을 의미하는 카드가 화성 카드다. 자, 그래서 화성 카드는 무조건 싸움, 소송, 막 이런 거니까 긁은 거 딸려 나오고 상태 안 좋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싸움이 있구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요거와 요렇게 된 거죠. 10번 카드까지인데 사실은 이 태양 카드보다 더 좋은 것이 요 카드들입니다.
요게 지금 자 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네. 그러면서 파란 거 약간 남색빛 나는 이게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39번부터 해서 45번까지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엄청 다 긍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태양 카드보다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이 카드가 더 좋을 수 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성의 첫 번째 카드 이게 좀 난 진짜 또 좀 이 카드가 좀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여요? 자, 이게 뭐 무슨 셈입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누구의 셈입니까? 제우스의 새니까. 자, 제우스가 지구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지구를 후원하고 있는 거야. 제우스가 후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카드가 사실 스폰 카드예요. 스폰. 후원자. 너의 후원자. 너에게 후원자, 후원의 힘이 된다. 후원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자, 그래서, 자, 펜타클 킹 밑에, 그래도 이거라도 붙으면, 저 새끼가 나한테 후원을 해주는구나. 원래 돈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나에게 뭔가 후원은 되겠구나. 라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카드가 딱 붙어 나오면, 그 남자가 나 후원의 어떤 역할을,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분 말을 믿어도 될까요? 이 남자 앞으로 어떨까요? 막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거기에 이 독수리가 딱 딸려 나오면 아 뭔가 나한테 스폰이 되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이 카드는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의 카드는 어떻게 보여요? 40번 카드는 자 맨드라미가 있고 여기 맨드라미잖아요. 맨드라미에 하트가 있고 그 위에 왕관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무슨 카드? 장식을 잘하니까 잘 꾸민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이 카드의 이름은 미스 코리아 카드입니다. 미스 코리아 카드. 미스 코리아 카드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의역보다도 됩니다. 의역보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의역보게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이상향.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상향. 내가 저런 여자가 나의 이상향이야? 그거죠? 이상향 맞죠? 그러니까 나의 이상향은 저런 여자야. 할 때 이 카드가 딸려 나온다. 그래서 이 카드가 어쨌든 여자 밑에 딸려 나오면 대체로 이쁩니다. 그래서 요 40번 카드는 미스 코리아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1번 카드는 자 해골 바가지죠. 자 그래서 상속이나 유산을 상징합니다. 상속유산. 오랜 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상징한다. 오랜 동안. 왜? 해골 바가지가 될 때까지 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모래시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랜 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상징하는 것이 41번 카드고, 유산이나 상속을 의미하고, 뭐, 가계 상속, 정신적인 상속, 이런 것을 전부 의미하는 것이 41번 카드예요. 자, 그리고 42번 카드는 뭐겠습니까? 42번 카드입니다. 부엉이가 뭐 쓰고 있노? 왕관 쓰고 있죠. 자. 부엉이는 우리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죠. 원래 우리 여기 동양에서는 별론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게 되고 거기에 심사숙고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지혜와 심사숙고라는 의미가 이 부엉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밑에 이 카드가 딸려 나오면 어때요? 엄청 심사숙고하는 사람. 꼼꼼하고 심사숙고하고 자, 돌다리도 두들겨서 긋는 사람을 부엉이는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기에 조심스러운 사람, 엄청 심사숙고하는 사람까지, 자, 이 카드는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자, 트럼펫이 있고, 거기에 뭔가 깃발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다. 자, 그래서 연예인으로 알려지다. 알려지는 건데,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알려지는 건데, 나쁜 소식으로도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43번은. 자, 그래서, 연예인으로 알려지다. 우승 소식이 알려지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다까지 43번을 의미하게 되고, 자, 44번이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44번이다. 그래서 운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44번. 자, 그 다음에 45번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완수된 사명입니다. 완수된 사명.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해볼까요? 했을 때 상당히 재능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얼추 완성이 된 거예요. 얼추 완성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라. 자, 그래서, 타로 이제 해봐도 될까요? 해서 딱 딸려 나오면, 이제는 해라, 그만.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수된 사명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는 별이 있기 때문에 점성가로서의 어떤 사명도 된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6번에서 52번까지는 이게 뭡니까? 토성이니까. 자, 이거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카드죠. 기다림. 사실 토성 카드 쓸 게 없어요. 진짜 쓸 게 없어요. 괴로워요. 자, 화성은 싸워서 괴롭지만, 요거는 기다리다가 괴롭다, 이 말이에요. 토성 카드는. 자, 그래서, 지금, 토성 첫 번째 카드는 뭡니까? 할매 카드죠, 할매 카드. 할매 중에서도 없는 할매죠. 그 할매가 손 들고 좀, 돈 좀 달라고, 목발 짚고 돈 좀 달라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신도 몸도 안 좋고, 지치고, 피곤하고, 돈도 없고, 늙었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요 46번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 내 몸이 진짜 피곤하구나 이러면 돼요. 우리가 만신이 아프다 할 때 이 카드가 뜬다, 이 말이야. 몸살로 만신이 아프다. 이 카드가. 자, 그 다음에 47번은 뭘 것 같이 보여요? 47번. 눈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불모지야. 진짜 실제로 이 카드 이름 불모지입니다. 불모지고, 쓸데없는 시도를 상징한다. 왜? 바닷가 중간에 섬이 지 혼자 있으니까 거기 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모지를 의미해서 임신도 안 된다, 임신이 안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노력이다 라는 카드가 47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해봐도 될까요? 이 카드 너무 절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쓸데없는 시도, 진전 없음, 해봐야 소용없음, 요게 47번이야.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좀 안 된 카드입니다. 그리고 불임. 이 카드가 불임입니다. 불임. 자, 그리고 근데 물상으로 보면 뭡니까? 바닷가 섬이죠. 섬. 자, 그래서 우리가 섬에 어디 갈 때도 이 카드가 딸려 나옵니다. 사실은 섬에. 자, 섬에 갈 때도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는 데스. 48번 데스입니다. 48번 카드는 낯들고 있죠. 그래서 한 주기의 끝이고 죽음이고 끝을 상징하는 카드다. 그래서 48번 카드는 데스. 죽음. 그리고 49번은 어떻게 보여요? 참, 이 카드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우선은 새는 비둘기입니다. 새가 비둘기예요. 자, 이 카드는 이 카드 저도 처음 봤을 때 무슨 새가 삼각 중간에 자빠져 있는 내가 생각했거든. 자빠져 있다 생각했는데,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빛의 삼각형 안으로, 이게 빛의 삼각형이거든. 빛의 삼각, 우리가 빛의 삼각형에 빛이 쫙 올라올 때 새가 밑으로 쫙 내려가는 모양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아하게 빛의 삼각형 안으로 우아하게 새가 쫙 내려가는 모습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우아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우아함. 그리고 신의 연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카드는 기도 카드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좋은 결과.
유일하게 쓸 게 이거야, 지금. 토성 카드 중에서 49번 카드만이 기도하라. 신의 은총이 있다. 거룩하다. 우아하게 해봐라. 라는까지 49번 이 카드만이, 결론이 제일 낫다, 이 말이에요. 다른 카드 쓸 거 없죠? 이건 폐허. 자, 기존 게 허물어지는 것이 폐허다. 기존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때를 부수는 게 아니고, 어떻게다? 시간이 오랜 동안 흘러서 저절로 허물어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존 거를 빡 허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쳐서 헤어진다. 이 말이죠. 요 카드는. 그래서 폐허, 뭔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50번 카드. 51번은 뭡니까? 51번은? 바스키가 낑기죠? 절벽 사이에. 자, 낑겨가지고 이건 뭡니까? 정체와 지연. 그래서 소식이 안 온다. 지금은 안 온다. 네, 하지만 이 바퀴가 빠져나온 분명히 소식이 오겠죠? 그래서 정체와 지연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 온다. 좀 기다리는가? 우리가 펜타클 라이트 있죠? 그 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체와 지연이 있는데 분명히 좀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51번 카드가 되고, 52번 카드는 어찌 보입니까? 자, 수도원이죠, 수도원. 자, 합격할까요? 문 닫겠다. 원하지? 애들 학교 가면 식빵으로 안 됩니다. 그냥 안 돼. 그래서 내면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안으로 오였던 사유, 생각, 깊이, 고독, 기숙사, 기도 막 이런 건 되는데, 합격할까요? 문을 열기를 바라는 모든 행동에서는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소식 올까요? 안 온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성의 카드는 49번을 제외하고는 짜잔이 쓸 게 없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노란 딱지의 태양과 요게 남색 딱지의 목성, 그 두 개와 이거는 사회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카드고, 사랑을 의미하는 초록 딱지의 아모르, 그 세 개는 좀 긍정적인 거고, 다른 변화와 변동을 의미하는 카드고, 그 다음에 화성은 다툼을 의미하는 카드고, 토성의 어떤 이 남색의 어떤 이 카드들은 기다림과 쓸데없는 시도와 정체와 지연을 의미하는 카드다. 우선은 카드를 설명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도 대충은 눈에 들어오시죠? 네. 한 번은 설명하고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딱딱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는 52장의 나머지 블루 카드. 블루 카드는 모든 것이 다 된다로,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미래에 붙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긍정으로 변합니다. 이 카드는. 긍정으로 변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장 앞에서 53장의 카드인데, 52는 우리가 일주를 의미하는 카드가 되고, 거기에서 행성의 어떤 기호로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월요일은 뭐가 되죠? 자, 달이 되죠. 화요일은 화성. 자, 그리고 수요일은 수성이고, 자, 목요일은 목성이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자, 토성. 그렇게 하고 일요일은 태양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점을 친다면 몇째 주에 일어날까요? 자, 39가 나왔잖아. 거기에 무슨 요일에 일어날까요? 하면은 이 중에 카드를 다 섞어서 다시 뽑으면 무슨 일에 일어날까요?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무슨 요일에 일어날까요?까지. 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자, 그렇게 보고 싶다. 귀신같이 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까지라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다음 짧게 설명해서 자, 다음 순서를